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언니입니다. 저희 가족이 3년 만에 해외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캐리어 싸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가족이 이번 땡스기빙 브레이크 때 파리로 여행을 가게 되었답니다. 저희가 가는 그 일주일 사이에 날씨가 50도에서 55도 사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너무 애매해서 그냥 좀 이거저거 많이 싸가려고요. 우선 스웨터 플라스웨터 싸고요. 이렇게 동글동글 말아주면 구겨지지가 않는답니다. 그리고 아무라 다른 통 넓은 청바지 그리고 이번에 새로 산 검은 청바지 슬랙스 하나 그리고 티셔츠 할 때 입을 어급지 있는 안에 토이 달렸습니다. 신발은 부츠 하나 가져가고요. 안에 인솔에 되어 있는 부츠 하나 가져갑니다. 겨울 부츠고요. 그리고 로퍼 하나 가져가고요. 운동화는 신고 갑니다. 코트 하나와 자켓 하나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간단히 필요한 약품들을 챙겨보겠습니다. 우선 비타민C,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이 좀안 좋을 때 먹으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퍼스트 에이드 팩, 알코올이랑 밴데이지가 들어가 있고요. 타이레놀, 기침할 때 먹는 커프드랍, 그리고 아이스팩, 그리고 붕대랑 발목 보호대예요. 이거는 왜 챙겨가냐면요. 저희 막내가요. 항상 어디만 가면 뛰어다녀요. 그래서 발목을 가끔씩 삔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갖고 다녀요. 트리플 앤티바이오틱 오인트먼트, 그다음에 마데카솔, 그다음에 제가 위가 가끔씩 쓰려요. 그래서 겔포스, 안약, 엑스트라 알코올 패드, 페토비스모. 이것은 배가 아플 때 먹으면 정말로 효과가 좋은 약이에요. 배가 아파서 설사를 한다거나 배가 아파서 어쩌지 못할 때 먹으면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째 딸 여드름약. 여드름약은 얼마 안 남아서 조그만 통에 담아갈게요. 그리고 텀스 소화 안될 때, 헐트번 있을 때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멀미약. 저희 둘째가 멀미 모션 식니스 릴리프 필입니다. 그리고 저랑 막둥이가 지금 교정을 해서 간단하게 밥을 먹거나 디저트를 먹은 다음에 이빨을 닦을 수 있게 디스포저블 브러쉬, 그리고 하이드로클로라이드 패드예요. 저희 딸들이 많이 다쳐요. 어디만 가면 넘어지고, 어디만 가면 살이 좀 다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클로라이드 패드, 그리고, 알러지약, 알러지도 있답니다, 저희가. 그리고 저희 큰딸이 항상 눈다랗기가 나요. 그래서 눈다랗기, 피곤하면 눈다랗기가 나는데, 눈다랗게 날 때, 아이리드 클린저 이고요. 감기약. 혹시 몰라서 감기약 챙깁니다. 그리고, 손톱깎이, 트위저, 가위, 면봉, 조그만 칼 세트예요. 항상 어디 가면 이 가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아주 간단하게 정말로 우리 일상에서 쓰는 필요한 거 챙겨보았습니다. 파리에 가서 쓸 물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핸드 워머, 그리고 반초, 레인 반초, 핸드 화이트, 엑스트라 배터리, 어댑터, 그리고 저희 가족 패스포트, 코비드 19 백시네이션 리코드 카드, 아이들이 가져가고 싶어하는 폴라로이드 카메라와 필름.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말 중요한 건데요, 저희가 파리에 갈 때 제일 걱정했던 게 소매치기예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막 전화를 꺼내놓고 막 사진 찍는다고 하다가 소매치기 당할까봐 아마존에서 산 건데, 이런 키스를 전화기에 넣고 케이스에 넣고 찰져 구멍으로 뺀 다음에 전화기를 넣어주면 이 훅으로 이렇게 꼽아주면 끈 조절을 해주고 이렇게 메고 다니는 겁니다. Do you like it, Jenny? 근데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옵션은 요건데요. 이거는 립스틱 하나 넣고, 전화기 쓰고, 또 립스틱 가방이에요. 돈이나 카드도 넣을 수 있고요. 아주 유용하게 잘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하나씩 가방을 메고 싶다고 해서 하나씩 산 가방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멜 수 있는 가방, 그리고 이건 저의 막둥이 가방. 이건 철 달린 보들보들한 가방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산 벨트백인데요. 벨트백은 제가 갖고 있는 벨트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검은 색깔에는 검은 쪽, 갈색깔에는 갈색깔 쪽으로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모자, 멋쟁이 모자 하나 챙겼고요. 귀마개, 장갑, 목도리, 그다음에 모자. 그다음에 저희는 저희가 투어하는 거를 다 저희는 뽑아놨습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이렇게 저는 다 뽑아서 다닙니다. 베르사유 투어, 르브레 투어, 크루즈 디너 투어, 그리고 리츠칼튼 티파티, 그리고 개선문 투어, 를 하려고 예약을 해놓았습니다.
화장품을 좀 챙겨보겠습니다. 저희 딸이 여드름 때문에 주로 쓰는 아이소이 응급 패드, 그리고 수분 케어 패드, 팩 하나 챙겨봤고요. 밤에 바르는 로션, 레티놀, 그리고 프로폴리스 앰플, 제가 쓰는 비타민 A, 그리고 닥터 자르트 모이 크림. 이거는 샘플로 받은 나이크림, 바디 로션, 그리고 포리오 저희 딸이 쓰는 아비브, 그리고 저희 딸이 쓰는 닥터 G 크림. 제가 원래 화장을 잘 안 해요. 화장을 하면 얼굴에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그냥 파우더 하나만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안 하는 대신 립에 좀 많은 신경을 쓴답니다. 조르지 알마니 립스틱, 랭콤 립글라스, 디올, 그 다음에 입생로랑, 그 다음에 후다 뷰리, 이렇게 립에 대해서 가져가고요. 아이브로우 펜슬, 그리고 샘플로 받은 프라다 카르티에 불가리 향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머리핀, 클립, 크라 클립, and then hairpins, 패튼 패드, 제가 교정을 해서 이지 브러쉬 가져갑니다. 그리고 S네이처 아쿠아 모이스처 크림 가져갈게요. 그리고 셀퓨전 C, 써본 것 중에 셀퓨전 C가 선스크린 중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리무버, 폼 클렌저 가져가고요. 아쿠아폴, 혹시 몰라 아이섀도우도 가져갈게요. 이거는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혹시라도 가져가겠습니다. 액세서리는 진주 세트 하나랑 샤넬 세트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비행기 안에 가지고 갈 가방 써보겠습니다. 저희 가족 여권, 백신에이션 카드, 은행에서 파리 프랑스 돈으로 바꿔온 돈들입니다. 은행에 적어도 3일 전에는 신청을 하셔야지 바꿀 수가 있어요. 카드 지갑, 립스틱이랑 립글라스, 에어팟, 머리끈, 휴지, 컵스트랩, 그리고 요즘엔 제가 읽는 책, 목베개, 이렇게 공항으로 가져갈 가방입니다. 제니야, 노래 좀 해봐. I'm feeling nervous. I know that I feel like I can help you forget it.
That's hilarious. That's absolutely hilarious. Jeffrey, there's yours. Tell us, Jeffrey, you can do it. Make your way, put your back into it. Over sideways and under on a magic carpet ride. A whole new world. A new fantastic point of view. No one to tell us no. Or where to go, or they were only dreaming a whole new world. It's Coronation Day! The window opened, so that door. I didn't know they did that anymore. Who knew we owned a thousand times? Bumped into you. I was doing the same thing, cause like I've been searching my whole life to find my own place. And maybe it's the party talking or the chocolate fondue. But with you, but with you, I can finally see your face. It's not like I've ever known before. Love was an open door. The snow glows white on the mountain tonight, not a footprint to be seen. Don't let them in, don't let them see. Be the good girl you always have to be. Conceal, don't feel, don't let them know. Well, now they know. Let it go, let it go. Can't hold it back anymore. Let it go. She walks up a hill. It's funny how some distance makes everything seem small. And the fear that once controlled me can't get.